자, 일단은 먼저 이벤트 황금 마차기 100개 사겠습니다. 사고요, 119개로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황금 마차 한번 뽑아볼게요. 여러분들 카드 한 개 주네요. 그럼 100개 사면, 야 이거 100개짜리 살 때마다 한 개씩 주고 그러면 세 번만 더 사면 그냥 황금 마차 받을 수 있는 거죠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. 자, 먼저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황금마차 기어 뽑아봅시다. 알겠죠 형님들? 황금마차 기어에서 황금마차 X를 뽑아야 되고요, 공략 하나 겁니다. 황금마차 X 무제한이 뜨면 제 25만 캐시 중에서 10만 캐시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황금마차 기어 선물해드리고 나머지 10만은 유튜브 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 공략 걸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시작하시죠. Let's get it. 별우 X 스타트. 112개 안에 황금마차 X 무제한이 떠야 돼. 분명히 말했다. 무제한이 떠야지 10만 캐시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, 나머지 또 10만 캐시는 유튜브 팬분들. 가자. 과연 뜰 것인가. 자,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캐릭터나 펫이나 플랜트 이런 거, 뭐 페인트, 오라 이런 거 거의 다 클리어기 때문에 아이템들 거의 다 문제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만 일단 뜰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계속 차만 뜨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황금마차 X가 뜰 확률이 높습니다. 정작도 이것도 캐릭터가 아니라 차예요. 지금 분명히 이거. 자, 지금 이제 딱 100개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. 여러분들 갑니다. 빠꾸 없이 한번 가보자. 과연? 한복다오 히트! 어, 뭐야. 한복다오 나 없었는데 개꿀이노. 황금마차 기어에서 한복다오 뜹니다.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께서는 황금마차 기어를 가시기 바랍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저처럼 캐시로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PC방 가서 3번당 5개씩 주거든. 뭐 그렇게 하고 1시간에 한 뭐 7, 80개 모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하고 그냥 모으시면 바랍니다. 여러분들 캐시 쓰지 마시고 와서 PC방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유티라도 캐릭터 아니야 이거 유티라. 야 이거 50개에서 한번 중간에 스탑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빠꾸 없이 쭉 할까요?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? 나는 그때 카트라네 기어 같은. 오 뭐야? 야, 오 시즌도. 와, 황금마차 기어 개 쪘는데? 오 시즌도 떠. 뭐야? 야, 오 시즌 캐릭터 처음 봐. 유티라 무젠. 와, 유티라 무젠 일단 떴고요. 꿀이누. 아, 나 황금마차 기어 좀 모아야겠는데, 테크부 씨. 디즈니 2000. 뭐야! 디즈니 2014. 디즈니 2014, 이거 뭐 나 없었는데 또, 세 캐릭터 지금 무제한 3개 떴나 그러면? 또 일단 신기한 캐릭터들 뭐 뜨는지 한번 봅시다, 여러분들. 와, 황금 마차기가 이번에 좀 마음에 드네요, 여러분들. 제가 안 뽑아놓은 캐릭터들 지금 디즈니 2014랑 유티라랑, 그 다음에, 저기, 한복타운가? 그거 뽑았으니까. 저는, 무제한 캐릭터 3개를 뽑았다는 것에 굉장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와! 팀형준은 또 뭐야! 야, 캐릭, 레어 캐릭 오지게 뜬다! 팀형준은 뭐야! 야, 지리는, 아. 아니, 내 계정에 이 정도 지금 캐릭터가 이렇게 뜨는 거면은, 와, 개 신기하네. 일단 캐릭터 한번 도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넥슨이 슬슬 캐릭터를 푼다고? 야, 근데 이게 지금 황금마차 X를 우리가 뽑도록 기다리는 건데 뭔가 나는 지금 캐릭터가 뜨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, 얘들아. 우리는 지금 황금마차 X를 뽑는 게 컨텐츠인데 나는 지금 내 머릿속에는,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얘들아 캐릭터가 뭐 럭모연이나 이런 거 떴으면 하는 바람이, 목표가 바뀌었어. 까보니까 또 좋은 레어 캐릭터들이 많이 뜨다 보니까 목표가 바뀌네. 웬 줄 알아 얘들아? 황금마차는 또 뿌릴 거잖아 나중에. 차는 언젠가 뿌리거든. 그치? 항상 패턴이 그랬거든. 캐릭은 언제 뿌릴지 몰라. 그렇기 때문에 뽑아놔야 돼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상이나 마술지팡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무제한 캐릭터는 무제한을, 캐릭터는 무제한을 갖고 있어야지 하이패스 가능하기 때문에. 근데 저는 황금마차 X 안 떠도 만족합니다. 웬 줄 알아요? 무제한 캐릭터 4개 뽑았거든.
좀 아쉽네요. 다섯 개 당기고 롱모면 떴습니다. 지렸죠?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? 캐릭터 무장 다섯 개 클리어. 보셨죠, 형님들? 다섯 개 남기고 딱 롱모면 떴죠, 무장. 지렸고요. 역시 내 머릿속에 지금 목표가 캐릭터만 뜨길 바라고 있으니까 황금마차엑스 안 뜨네요. 자, 일단은 다 사용했는데, 와, 나 지금 캐릭터 봐봐. 롱모연, 팀영주, 디즈니 2014, 유티라, 한복다오 이렇게 5개 뽑았습니다. 그리고 테카니가 캐릭터가 무제한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190개 있습니다. 226개 중에 190개 무제한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다 캐릭터가 무제한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형돈 이런 건 없고 물음표 이것도 없고요. 진짜 거의 없는 캐릭이 거의 없어요. 손대형 이런 거 뽑아야 되고 네오 2014 아마 다오 2014가 떴으니까 네오 2014도 저기서 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. 예, 그리고 별 산타 도나 이런 것도 없고 익사이 타키아스 뭐 굉장히 캐릭터가 다양하게 많아요. 근데 저도 진짜 많은 거예요. 이게 무장 캐릭터 190개 갖고 있으면 진짜 많은 건데 한복이띠도 뜰 것 같고 한복다오 떴잖아 맞지? 아 스파우다오 구해야 되는데 스파우다오 스파우다오 야 저거 좀 많이 모아야겠다. 나 배지 2014도 뜰 거 아니야. 자, 한 번 더 깔게요. 또 주거든요 여기서. 몇 개 주죠 이거? 설마 한 개 주나? 아니지. 10개 주겠지. 그렇지 정확하지. 나 진짜 이거 안 봤다 얘들아. 나 10개 줄 것 같아 왠지. 한 번 더 갈게요. 이게죠? 마세요. 아웃다. 자 이거 하고 꽃마차는 여러분들 쉽게 얻어요. 꽃마차는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. 꽃마차 진짜 드릴 게 많아요 저도. 자 일단은 아무튼 뽑기를 했는데 저는 뭐 캐릭터 무제한만 한 5개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. 캐릭터 무제한만 5개 얻었고요. 롱모연, 팀영주, 디즈니 2014, 유티라, 한복다오 이렇게 얻었고요. 근데 여러분들 캐릭터 무제한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. 솔직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 여기는. 인정? 여기 제가 이거 지금 총 4개 있거든요. 이거 조화카드 4개 있는데 4개를 바꿀 수가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. 롱패치 이런 것도 있거든요. 네. 솔직히 여기 이거 추가 좀 해줘야 돼. 나는 무제한 캐릭터 카드가 바꿀 수 있는 게 3개, 4개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여기서 여기 바꿀 수 있는 게 총 150개인가 캐릭터가 되는데 전부 다 있습니다. 이건 전부 다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필요가 없어.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일단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거 또 살 수 있는 부분이야 설마? 아마 하루에 한 번이겠죠? 하루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4만원을 써갖고 우리가 더 사가지고 까는 건 좀 에바참치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PC방 반복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PC방에서 스피드팀전 3회 주행하면은 황금마차 기어를 5개씩 주는데 굳이 뭐 PC방에서 게임해갖고 모으는 게 낫지 아싸리 이거를 또 사기에는 그거는 좀 돈 아까울 것 같아요. 그죠 여러분들? 인정하십니까? 자 일단 아무튼 황금마차 X 뽑는 거 실패했고요. 제가 오늘 밤에 그 PC방으로 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한 300개 모아서 따자고요. 오케이? 일단 100개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했으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이제 컨텐츠로 넘어가자고요. 아시겠죠? 자 얘들아 형 황금마차 뽑는다 돌린다 636개다 가자 PC방으로 모아줬다. 자 일단 아직까지 황금마차가 안 뜨고 있습니다 형님들. 600개 안에 황금마차 안 나오면 노방 좀 걸겠습니다. 네? 제발 나오지 마라 씨발에. 앞전에 카트라닉도 씨 그래도 350개만 뽑았는데 대단이요. 네. 안돼 강제 당했어. 와 636개가 안돼 안 뜨지 일어나서 축하드리죠.